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녹방을 생방처럼 보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에 아마 나루터가 있어야 되는데 한 칸 더구나. 나루터가 은근히 머네. 매번 이쪽 나루터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프레오관 건너 나루토. 아, 인여도는 안 키울 거예요. 뺀 다음에 위스퍼링 윈들이랑 그 다음에 큐 쓸 거예요. 일단 그 위스퍼링 윈들 같은 경우도 희귀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 인여도 같은 경우는 미션이라기보단 퀘스트를 다 했으니까 이제 볼장 다 받고. 자, 아스카리아는 여기 사지에다 이렇게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다 막네. 나중에 그 전투를 끝냈을 때 아스카리아가 살아있으면 경험치가 또 분산이 되거든요. 근데 죽어있으면 나머지 애들한테 분산이 되니까 아스카리아는 되도록이면 죽이는 게 좋은데 잘 버티네. 자, 여기서 유리세공사한테 가면은, 여기가 유리세공집인데 가서 말 걸면은 원석을 공모양으로 다듬고 싶습니다. 500골드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5분만 있다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 5분 동안 이제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5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은, 자, 여기 이봐 저리 꺼져. 이 빨간 머리한테 말 한번 걸고, 돈 많고 악독한 늙은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듣고 이제 문 열어주고 안에 들어와서 니콜슨 퀘스트부터 일단 먼저 봤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지?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좋아. 하지만 먼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게. 약속할 수 있겠나? 여기서 약속하죠. 약속은 지켜주길 바라네. 그럼 내가 얘기하지. 내가 요새 좀 골칫거리가 있어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야. 이리 좀 가까이 와보게. 그 일이 뭐냐 하면 나를 귀찮게 하는 놈을 제거해달라는 걸세. 크흐흐. 무슨 소린지 알지? 읍. 뭐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크크크크. 돈은 충분히 줄 테니. 만 갤더면 충분하겠나? 아니, 내가 더 쳐주지. 만 5천을 주겠네. 크크크.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 같은데. 여기서 그 정도면 고미가 당기는군요. 여기서 망설이면은 퀘스트를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을 골라야 합니다. 좋아, 알려주지. 알렉리스트에 프리스크라는 풀내기 무사가 있는데 그놈이 나를 자꾸 신경 쓰이게 한단 말이야. 크크크. 그래서 말이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저 아주 중요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꼭 가져와주게. 그렇다면, 아니야, 물건과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게 더 좋겠군. 어쨌든 수고해주게. 그리고 미리 경고하겠는데 자네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 그때는 자네들의 목이 성치 않을 걸세. 크크크. 쿠쿠, 좋아. 여기 성금으로 3000겔덜 주지. 나머진 일이 끝났을 때 주겠네. 이렇게 3000겔덜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살인청부인데 한 3-4만은 줘야지. 솔직히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일인데 돈을 좀 빵빵하게 줘야지. 이 정도면은 너무 안 주는 게 아닌가.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글쎄, 로이드 그만두자. 여기서 그래도 일을 해야겠어. 그럼 어서 가자 라고 합니다. 원래 파티에 호비트 도둑이 있으면은 네가 이런 놈인지 몰랐다 실망이야 그러면서 막 떠나는데, 도둑이 없기 때문에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5분간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여기를 잠깐 들어왔다 와야 돼요. 벨다인 숲 위험. 이 숲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자는 없음. 절대로 들어가지 말 것 라고 하는데, 벨다인 나중에 죽이는 거는 큐랑 같이 죽일 거니까 여기서는 잠깐만 빼오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맵이 바뀝니다. 근데 왜 안 바뀌지? 맵이 자꾸 똑같은 것만 나오네. 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맵이 바뀌는데, 이 맵, 요 맵이 나오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그루터기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패스맨, 8번 패스맨, 그리고 진사러비 소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큐라고 하는 동료를 얻는데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렇게 보다시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맵이 바뀌어요. 맵이 랜덤하게 바뀌는데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 발걸음수. 걸음수를 채우면 됩니다. 여기 이 나무가 나오면은, 이 맵이 나오면은 이 나무를 기준으로 25바퀴를 돌면은 걸음수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25바퀴를 돈 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벨다인이 말을 거는 그 맵이 나오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들어가지 말라면 꼭 들어가는 게 사람 심리. 여긴 나중에 헤르겔라 포션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할 때 그때 와서 다시 이 숲의 요정을 죽일 건데 지금은 잠깐 장갑만 얻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나갑시다. 나중에 그 파티원들을 웬만큼 좀 확정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올 겁니다, 여긴. 자, 한 10바퀴 돌았죠? 총 25바퀴를 돌아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계속 캠에다가 몬스터 계속 만나가지고 몬스터한테 죽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나무를 돌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괜히 몬스터 만날 필요도 없고. 포 같은 사가 안 본 이벤트 하나도 없죠? 예, 없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연병장. 아, 그쵸. 연병장 이제 도는 거죠. 군장 싸가지고. 자, 대략 한 20바퀴 돈 것 같은데 한 3, 4바퀴만 더 돈 다음에 가볼게요. 다 찼나 모르겠는데 세지 않으면서 돌아가지고 됐겠지?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제 이동해서 벨다인이 나오는 맵. 이렇게 됐네요. 어리석은 것들, 너 누구냐? 이 숲을 너희들로 인해서 더럽힐 수 없어. 기회를 주겠어. 어서 이곳을 떠나. 벨다인? 어서. 여기서 나가게만 해준다면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 벨다인의 영원한 포로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데이브랜브는 가지 말고 패스맨을, 이왕 여기 온 김에 패스맨을 좀 찾고 가기 위해서 이쪽, 여기서 오른쪽, 두 번째 필드에서 오른쪽 가서 여기서 아래, 더 왔구나 내가. 여기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 끝에 나무 사이에서 여기서 아래, 그 다음 왼쪽, 그 다음 아래쪽,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9번 패스맨 메이스 플러스 3. 아, 저기서 거절하면은 다시 25바퀴를 돌든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헤매든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벨다인이 나와가지고 또 내보내주는데, 근데 이게 패치가 되면서 이런게 생겼고 예전에는 벨다인이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막 안 나오고 무조건 랜덤이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막 아무리 헤매도 막 1시간 2시간 헤매도 못 나가는 그런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기서 말라 죽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패치되기 전에는. 자,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구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됐습니다. 어디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잘 쓰세요. 세공 수정을 얻었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예, 포 같은 사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죠. 그래도 많이 했었던 게임이라서. 자, 이쪽, 아, 오케이. 아, 아니구나. 이쪽 글라시안 마을에서 법사 있기 때문에 그 법사에게 마법을 배울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법사를 만나버리면 저가의 피를 주기 때문에 퀘스트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 집에 게임 피아 있나요? 아니요, 다 버렸죠. 아쉽게도 이사할 때 다 처분당했습니다. 강제 부모님 처분. 나란나란난난. 자, 세공 수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파이한테 갖고 와서 진실의 수정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캐차 마을에 가야 합니다. 난나란난난난난. 자, 파이한테 와서 수정 주고. 자, 일단은 캐차 마을 가기 전에 저우누스 지가루움이라는 악마랑 싸우기 전에 마법 4레벨 마법인 라이트닝 에로우라고 하는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페샤와르라고 하는 엘프족의 마을에 일단 가서 먼저 만나고 마법 배우고 그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 공략법. 아, 근데 저는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몰라요. 제가 많이 했었던 것들이라던가 막 그런 것만 알지. 아, 장롱 밑에 깔려있어요. 자, 이 사람한테 말 걸면은 어서 오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블랙데이 늪에서 아주 비싼 마법 재료인 로미디가 들어있는 병을 잃어버렸소이다. 어떻소? 좀 대신 찾아봐 주시겠소? 자, 퀘스트는 온갖 잡다한 걸 다 받아야죠. 이렇게 4렌 꼭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마법 주면 습득, 요걸로 4레벨 마법을 드디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라이트닝 에로, 이게
가성비 제일 좋은 그런 마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4레벨에선 꼭 배워야 합니다. 필수. 그리고 스피드, 홀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마법들을 전부 다 배웁니다. 피라 되죠. 자, 다 배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캐차마을에 퀘스트를 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캐차마을에서 우리 도둑을 뺀 다음에 파티에 큐를 영입할 준비를 슬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큐는 초반에 영입을 해가지고 모든 퀘스트를 함께 한 다음에 경험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함께한 동료랑 슬슬 헤어질 때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모든 아이템을 다 빼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줘야겠죠? 무기점에서 처리를 하면 참 편할텐데 전부 다 템을 빼줍니다. 이런 것들 다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팔고 옮기고 자, 모든 아이템을 다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똥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남았는데 이거는 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벤트를 봅니다. 헤르게라 포션. 응? 이 약은 뭐지? 한번 먹어볼까? 웃! 체력과 스킬치가 상승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들 누구야? 당신들 말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당신 뭐 먹었어? 이럴수가. 어머님 드릴 약 훔쳐먹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놈! 잘못했어요. 이 귀한 헤르게라 포션을. 이놈, 관청으로 가자.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웃기지마. 니놈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헤르게 포션이라고 했나요? 어떻게든 제가 찾아올게요. 찾아와? 그게 흔한 약인 줄 알아. 나도 글라시안 마을에 있던 한 개를 간신히 구한 거란 말이야.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구해오기만 한다면 용서해주지. 빨리 구해와. 알았습니다. 잠깐, 못 믿겠어. 그리고 약만 찾아오면 나만 손해잖아. 한 명 남고 올 때 5천 개를 더 갖고 와. 예? 왜, 싫어? 그럼 관청을 하자. 아니요, 할게요. 그래. 네가 남아라. 주인공만 아니라면. 미안해, 금방 구해줄게. 빨리 구해와. 빨리 안 구해오면 이놈 밥값까지 받을 줄 알아.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자, 이렇게 파티원이 한 명 빠졌습니다. 물론 헤르게라 포션을 구해오면은 다시 넣을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빠진 자리에다 다른 캐릭터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자, 헤르게라 포션을 구해온 거야. 어서 날 구해줘.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아픈 할머니, 에구에구 빨리 구해오도록 5,000개를 더 준비하고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캐차마을에 악마 퀘스트를 먼저 해도 되는데 요 시점에서 이제 슬슬 큐를 받은 다음에 큐를 데리고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양토끼님한테 미안하네. 웬만하면 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파티는 큐가 좀 들어와야 그래야 좀 어찌어찌 살아날만한 그런 파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도 막탄 막히네. 자, 이제 파티원들의 레벨이 슬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녀석들은 잡을 수 있는 요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런 애들조차 못 이기고 막 그랬었는데 약 구해오면 그냥 동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5,000개를 더 주고 약도 주고 동료 데리고 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자, 큐를 데리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투. 자, 전투는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후퇴! 자, 이 마을에 온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큐라고 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파티에 넣어주기 위해서 왔어요. 요 사람인데요. 이봐, 자네들 잠깐! 응? 무슨 일이지? 혹시 너희들 불꽃이 그려져 있는 장갑을 본 적 있나? 이거 말인가? 맞아, 이거 어디서 났지?
그건 우리가 힘들게 모험을 하다 찾은 보물이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하지만 어떡하지? 이건 내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장갑인데.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왠지 수상한데? 내가 이 장갑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관청이 신고 안 할 테니까 빨리 내놓기나 해. 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훗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그래? 그럼 가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2번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대신 이걸 주지. 성의로 받아두게. 이렇게 가사루문그라고 하는 무기를 주는데 양손 무기 중에서 포가튼 스워드라는 무기를 제외하고 제일 강한 무기예요. 이게 이런 무기를 주는데 저거는 얻을 수 있는 곳도 한정돼 있어가지고 못 얻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저거 얻을 건 아니고 다시 이벤트 여기서 풋 어디 한번 가져와 보시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좋아,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내가 장갑이 없어도 너희들쯤은 나 혼자서 충분하지 라고 하는데 친구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보시면 레벨이 7에다가 HP가 180이에요 근데 파티에 들어오면 레벨이 낮아집니다. 신기하게도. 자 이제는 라이팅 에로가 있어가지고 요것만 쏴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앞 라이트닝 에로. 아스카리 하나 좀 죽여주지. 막타. 어? 막타가 아니네? 아이고 결국엔 드워프 죽었네. 웨폰 포션 전 800, 400, 400. 윽, 이런 내가 지다니. 장갑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정말 자기 건가 봐. 이봐,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알았어? 그 장갑 정말 내 거란 말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또 돌려줘. 여기서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를 누르면은 조건? 그럼 앞으로 우리를 도와줘.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말이야. 그래? 그거야 상관없지. 어차피 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럼 가볼까 라고 이렇게 파티에 큐가 들어왔습니다. 자 큐 인간 남자 사우라비 이런 캐릭터가 들어왔는데 저 캐릭터의 아이템 진사라비 소울을 요거 주고 그 다음에 리더 아머 남는 거 있나? 리더 아머 리더 아 반지 자 어택링 이거 주고 앞으로 계속 써먹을 계속 노예처럼 부릴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템 세팅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리더 아머 있네요 여기 이거 뺏겨가지고 줍시다. 자 리더 아머 어택링 사우라비 소울 요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슬슬 이제 동료 퀘스트 다 끝낸 다음에 위스퍼링 윈들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프리스크 먼저 하고 가도 될라나? 자 프리스크 암살 퀘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리스크를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나나나나난난난난 자 이쪽에서 왼쪽 오른쪽 쭉 가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리스크가 나와요. 세이브 한번 하고 네 그건 좀 나중에 잡아보려고요. 프리스크 혼자 있군. 후훗. 아 당신들이군요. 어쩐 일로. 후훗 좋은 일 아니오. 별로 개인적인 유감은 없지만 죽어줘야겠어. 훗 니콜슨이 보낸다 보군. 그런 건 몰라도 돼. 원하다면 상대해주지. 하지만 여럿이서 한 사람 공격하다니 비겁한 놈들. 여기서 비겁한 거 인제 알았냐. 좋아 그럼 나 혼자 상대하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1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비겁한 자는 아니군. 각오해라 라고 하는데 저번에 이 프리스크랑 헤어지기 전에 프리스크의 템을 빼놨어야 되는데 안 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귀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꼴에 레벨이 7이라서 또 잘 때려요. 이렇게 방어구가 워낙에 좋은 거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오긴 하는데 1포 강 자, 레벨 올랐네? 자 주인공 레벨 다운할 때가 슬슬 됐어요. 남자의 맞다이 후후후후 목을 길게 빼라. 난 죽어도 괜찮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진실? 니콜슨이 어떤 자인지 알고 도와주는 것인가? 응?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냐? 니콜슨은 불법으로 사람들과 엘프들을 잡아서 인신매매하고 있다. 뭐라고? 그깟 돈 몇 푼에 정의를 팔다니. 여기서 말이 많군 죽었! 자세히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자세히 좀 알고 싶다.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군. 원래 나와 우리 가족은 글라시안 마을에 살았었지.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두 명.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때는 그런 대로 살만했어. 본론만 얘기해. 급한 성격이로군. 어쨌든 그런 중에 셋째가 없어졌어. 아버지와 나는 그 애를 찾아서 헤맸지. 베르마이어의 사창가였지. 크흑. 그 애는 아버지를 보고 자살했어. 3년을 고생해서 겨우 찾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 애가 남긴 유서에서 우리 마을의 지주인 니콜슨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았지. 고생고생 끝에 그 문서, 그 추악한 죄악의 증거인 그 문서를 가지고 고소하려고 했으나 습격당해서 아버지마저도 혼자 간신히 살아남아서 집에 와오니 다 불타버리고 동생들도 모두 사라졌어. 혼자서 다시 관가를 찾아왔어. 관가에 신고했더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얼버무렸지. 노맥에서 돈을 먹은 거야. 푸, 영주를 찾아왔더니 거기선 자신은 손댈 수 없다고 하더군. 그래서 수도로 올라와서 황제께 직소하려는데 가는 도처에 자객이 깔려있어서 여기서 숨어 지낸 중이었지. 후, 다 얘기하고 나니 시원하군. 로이드! 아, 말이 너무 많어. 자, 하지만 역시 난 돈이 필요해. 그랬었군. 2번.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자, 어서 쳐라! 아니, 그만두겠다. 병주 약 주는 건가? 후, 서로 실력을 걸었다고 생각하자. 그래, 이제 어쩔 셈이지. 글쎄, 날 없애지 않았으니 니콜슨이 살아있는 한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시킨대로 하지도 않고 자신의 비밀까지 알게 됐는데 그자 너희를 살려둘 것 같아? 날 도와서 니콜슨을 같이 없애자. 싫다면 날 없애고 가든가. 설명충 극혐, 목을 베어라. 자, 여기서 그럼 죽어줘야겠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선택지가 계속 나와요. 근데 끝까지 안 죽이고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좋아, 도와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들어봐, 나에게 좋은 수가 있어. 좋은 수? 뭔데? 일단 내가 너희들 팀에 합류하겠어. 그리고 니콜슨 찾아와서 없애버리는 거야. 어때, 찬성이지? 그게 다야? 달리 별 방법이 없잖아. 그래. 돈은 필요 없나? 여기서 당연히 받아야지를 골라야 돼요. 안 그럼 프리스카 파티에 들어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것이 전부야. 요렇게 어택링. 이 정도면 됐어. 자, 이제 글라시안으로 다시 가볼까? 라고 이렇게 프리스카 파티에 들어왔는데요. 요거 말고 프리스크를 죽이는 걸 또 안 보여드리고 갈 수 없죠. 자, 요번에 프리스크를 죽이는 선택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는 치트키를 쳐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겁한 거 인지 알았냐를 눌러도 되는데 혼자 상대한 다음에 죽일게요. 저는 나갈래 배틀. 아, 말빨이 좋아요. 여기서 몇 번 듣다 죽입시다. 그냥 죽이지 말고 조금 얘기 듣다 죽입시다. 이렇게 할 말 계속하게 하고 여기서 그랬었군. 요거 한번 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하고 여기서 그럼 죽어줘야겠어. 요걸로 할게요. 저는 으아악, 프리스크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끝났군. 후후후. 자, 요렇게 프리스크의 머리를 따가지고 이걸 가지고 니콜슨한테 보여주면은 이제 보상을 주겠죠. 이걸 보니까 다키스트에서 그 머리 세트 생각난다. 이 데미지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거 국산 게임 맞습니다. 자, 프리스크의 머리를 이렇게 따서 흰 천에 싸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면은 경험치를 줍니다. 자, 일단은 프리스크를 종류로 얻은 쪽에서 로드를 해가지고 요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퀘스트를 또 받고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키스트 던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저렇게 머리를 싸서 당기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해서 순간 보는 순간 그게 떠올랐네요. 프리스크랑 니콜슨을 둘 다 죽이는 거? 니콜슨을 일단 죽인 다음에 프리스크를 물음표템으로 죽인다던가 그런 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디스마스의 머리 아시네. 자, 이렇게 알렉니스트 마을의 폐가에 숨은 길로 들어오면은 니놈들은 누구냐? 니놈들은 쿠마루의 부하들이군. 쿠마루 어딨냐? 감히 함부로 우리 대장님 이름을. 건방진 놈들. 아밀렛은 이곳에 있겠지. 머리가 어떻게 된 놈들이군. 어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라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자, 원래 여기가 그냥 경험치 올리러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쿠마루 퀘스트 했기 때문에 저 뒤에 보물상자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열어주면은 저 안에 적색 아뮬렛이 있습니다. 자, 졸지의 프리스크 지금 니콜슨 잡으려고 파티 들어왔는데 이렇게 잡몹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산적들과. 아스카리아랑 프리스크를 빨리 빼야지 이제. 자, 파티원이 지금 6명이나 돼있기 때문에 슬슬 파티를 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퀘스트들을 할 수 있어서. 네, 그 이 게임에서는 활이라던가 마법의 그 각도가 좀 이상해요. 날아가는 각도가. 라이트닝 에로. 미스. 지난번에 프리스크 무기를 안 빼가지고 여기서도 쓸 수 있게 됐네. 자, 그리고 참고로 요렇게 쿠마루한테 아뮬렛을 뺏긴 다음에 다시 쿠마루가 없는 틈을 타서 되찾고, 그리고 인간 여자 전사가 있는 상태에서 라프라미스 이벤트를 하면은 쿠마루 이벤트가 한 번 더 이어집니다. 다른 쿠마루의 이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보기 힘든 이벤트 중에 하나죠. 네, 포가튼 사가 랩제? 아, 포가튼 사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은 13레벨도 찍기 힘들어요. 버그 아니면은, 버그나 에디트 아니면은 포가튼 사가의 만렙인 13레벨도 그 막 별의별 웬만한 할 수 있는 모든 퀘스트들 다 해야 13이 되기 때문에 랩제는 제가 보기엔 이거 충분합니다. 그 에디트라던가 뭔가 비상식적인 뭔가 정상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는 거 아니면은 13도 웬만해서 못 찍어요. 이 게임은 13이 만렙인데. 그래, 아스카리안 죽어야 돼. 하지만 살려주겠어. 자, 라이트닝 에로 써서 한 발 잡고, 그리고 프리스크로 요거 막으시고, 요거 제거. 아, 미스. 웬일로 우리 큐가 미스를 냈네. 네, 양신 갑옷에서 레빌로 돌리고 다시 키운다. 그거는 에디트를 그냥 일반 에디트가 아니고 헥스 에디트라고 약간 좀 전문가의 영역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쓸 줄 알아야 돼요. 분하다. 그 하하, 이겼어. 빨리 아뮬렛 찾아보자. 자, 이렇게 적색 아뮬렛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쿠마루가 없는 틈을 타서 빼오면은 나중에 쿠마루랑 다시 싸울 수 있는 2차전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는 요 파티론 못하고. 자, 어쨌든 요 퀘스트를 일단 끝내고 파티원이 총 6명이나 되었습니다. 나나나난. 자, 그리고 레이벌 마을을 한동안 못 들어가서 레이벌 마을에 있는 그 새 마리수 조사해오는 퀘스트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퀘스트를 실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서 요 사람한테 아 이런 대체 몇 마리였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난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자리건대 마을이 조류조사 문서 없어져서 걱정이요. 며칠 뒤에 감사가 나오는데 대충 알긴 하는데 몇 마리인지 확실히 모르겠단 말이야. 혹시 당신들 알고 있어?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마리. 아무튼 고맙소. 나중에 보답하리다 라고 합니다. 아, 방금 보고 오셨구나.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스피드런은 실패작이에요. 2시간 반을 찍어내야 되는데 아, 언제 다시 해가지고 2시간 반을 만들어야지. 자, 그리고 주인공의 레벨이 지금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랩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일단 배를 타고 건너고요. 200원. 나나나나란. 주인공 레벨이 지금 5잖아요. 레벨 다운 이벤트를 이용하면 레벨을 마이너스 5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기 위해서 일단 왔고요. 우선 여기
이쪽에 숨어있는 통로 여기에 패스맨이 하나 있고요. 요 사람 만나고 5번 패스맨. 패스맨이 총 9마리가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데 그 녀석들을 다 만나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거 못 찾아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찾다가 결국엔 때려쳤는데 공략을 보면은 쉽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략을 봐도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그 탑 밑에 있는 애랑 그 다음에 여기 거랑 뭔가 위치가 제대로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걸 봐야 알겠지 사진으로는 좀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숨어있는 패스맨들을 다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크는 경험치 줄 필요 없고 아스카리아도 마찬가지 표는 빠져있고 네, 주인공 레벨다운 말고 인간 여자 마법사 그리고 그 양신갑옷으로 레벨다운 시키는 거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요런 통로가 있고 7번 패스맨 요 사람 만날 수 있고요. 파워블레이드 요건 나중에 그 마을 갔을 때 템 정리할 때 그때 팔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패스맨들이 다 숨어있는데 이 숨어있는 9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땐 진짜 이거 하느라고 막 온 맵을 다 뒤졌는데 결국엔 못 찾았죠. 자, 이렇게 배를 탈라 그러면은 300갤더를 내라 하죠. 나중에 봅시다. 일단 세이브부터. 헬스장은 300갤더요. 여기서 이런 법이 예전에 200갤더였는데 지금 따지는 거요. 이곳을 건너려면 내 배를 타야만 할 텐데 휴아 그렇다면 500갤더요. 뭐야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군. 뭣이 어쩌저쩌. 허 좋아 그렇단 800갤더요. 싫으면 말고. 허 이거 강도가 따로 없군. 흥 강도? 어디 강도가 뭔지 보여주지. 여기서 다시 말을 걸면 흥 배를 타려고 뱃삭은 1500갤더요 라고 흥정을 더 이상 못합니다. 따지지도 못하고 흥정도 못하고 1500갤더에 타야돼요 무조건. 로드. 그 다음으로 여기서 한번 따집니다. 지금 따지는 거요. 그렇담 500갤더요. 여기서 치 다음에 건너겠소. 응 아이 이 사람 왜 이러나.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휴가 인심이다. 그럼 그냥 200갤더만 내시오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냥 다음에 건너겠소. 에이 좋다 그냥 100갤더만 내시오. 여기서 채 여기가 용산이냐 를 눌러버리면은 뭐시? 흥 좋아 용산엔 딴 가게라도 있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다시 말을 걸면 뱃삭은 2500갤더요 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2500갤더. 그리고 제일 싼 게 100갤더예요. 여기서 한번 따지고 그리고 튕기고 여기서 한 번 더 튕기고 100갤더 이때 타야 돼요. 이게 제일 싼 가격입니다. 막 2500갤더로 고정돼버리면은 배 4번 타면 만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되고 웬만하면 저렇게 흥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다른 방법? 뭐 에디터를 써가지고 레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자, 각지에 있는 패스맨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아스카리아의 부모님 찾아주는 이벤트 그것도 하고 프리스크 이벤트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샤와르 쪽에 패스맨 만났기 때문에 케차 쪽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동료가 6명이잖아요. 6명이면 동료가 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헤르겔라 포션에서 잡혀있는 동료가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버그가 났는지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버그는 안 났고 도망갔네. 자 이렇게 도망갔어요. 동료가 6명이 되면은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료가 도망을 가버리는데 여기서 말을 걸면은 쳇 당신의 친구는 얼마 전에 도망갔어 밥만 축내고 말이야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에구 에구. 가끔 그 동료가 다쳐버린 버그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게 정상이고. 자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캐차마을의 패스맨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 자, 3번 패스맨 만나고 파워 X 얻고
난난난난난. 유저 패치는 그 수치만 바꾼 거라서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이벤트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차있고 아스카리아만 살짝 달아있고 얘도 슬슬 죽일 준비해야죠. 자, 프리스크 템도 빼고 죽일 준비하겠습니다, 얘. 그리고 아스카리아의 포션까지 다 빼자. 이렇게 전부 다 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벤트 하러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위쪽에 사시는 남자 아저씨 아줌마는 정말 친절하세요. 얼마 전까지 무척 쌀쌀하고 딱딱한 분들이셨는데 그래서 좋긴 하지만 갑자기 그러시니까 어쩔 땐 딴 사람 같아요 라고 하죠. 켈마이스 남자. 오, 아스카리아 손님들이냐. 흥, 이제 가면을 벗겨주지. 자, 진실의 수정이다. 크, 진실의 수정을 어디서 구했지? 우리의 정체를 알아내다니, 크크. 역시 부모님을 내놔, 이 괴물들. 호호호, 네가 원한 일 아니었나. 너희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원한다면 너도 보내주지. 오호호호, 네놈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없다. 크후후, 어리석은 인간들, 살기 싫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라고 하는데 얘네 이름이 좀 이상해요. 저우누스는 그렇다 치고 지가룸, 얘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 포가튼 사가라는 게임이, 포가튼 사가라기보다는 이 손놀이라고 하는 게임이, 손놀이라고 하는 회사의 게임들이 좀 신화에서 따온 이름 그런 거를 안 쓰고 자기들이 만드는 이름들이 좀 많아요. 자, 어쨌든 일단 지가룸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얘가 마법을 더 잘 쓰기 때문에 레벨 7에 HP 280, MP 85, 그리고 얘는 7에 480이기 때문에 지가룸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어쨌든 손놀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의 게임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런 지명이나 이름들이 많은데, 보통 다른 게임들은 신화에서 따거나 신화, 뭐 속설, 기타 등등 전설 이런 데서 이름 따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많습니다. 자, 쓰리 쿠션. 네, 맞아요. 이 지가룸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거냐면은 이거를 거꾸로 바꿔요. 이거를 반대로 읽으면 옴르가지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미음을 위치로 바꾸면은 미음을 제일 앞으로 바꿔, 아니구나. 미음을 제일 뒤로 보내면은 그 단어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든 캐릭터예요, 이게. 만든 캐릭터라기보단 만든 이름. 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들이 많아요, 이 게임이. 와, 프리스크 잘 싸운다. 자, 여기서 3쿠션 백시키 한번 써볼까요? 백시키. 자, 한 마리 죽었고 아스카리아도 죽었고, 좋아요. 자, 여기서는 덤비지 맙시다. 왜냐면은 프리스크가 죽어야 경험치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프리스크를 죽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우누스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멋있는 이름 만든 거 아닐까요? 그냥 뭐 멋있겠다 하고 만든 거 아닐까? 아, 장시간 제작을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 자, 가서 프리스크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자, 그럼 이렇게 죽고 나면 이때부터 딜. 저런 애들한테 줄 경험치 없어요. 최대한 경험치는 다 내꺼. 라이트닝 에로 올라가서 3쿠션. 자, 이런식으로 파티에 큐가 있으면 정말 잘 싸웁니다. 큐보다는 라사야라고 하는 녀석이 스탯도 더 높고 1대1에서 훨씬 더 세긴 한데, 그래도 큐가 참 얻기도 쉽고 되게 맞는 캐릭터라서 이 녀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크크, 이럴수가. 지가룸, 너라도. 감히 니놈들이 저우누스를, 이 원수는 꼭 갚아주마. 하나를 놓쳤군. 엄마, 아빠. 으흑. 아스카리아, 끝났소.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알아요? 난 이제 다시는 부모님들을, 흑.
아스카리아, 이제 당신은 부모님이 남겨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아요. 흑흑, 아빠, 엄마. 그럼 우린 가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잠깐만요. 예? 이걸 받아주세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건데 지니고 있는 자에게 행운을 준다고 해요. 흑룡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왜 저에게... 저에게 더 이상 행운은 필요치 않아요. 잘 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연쇄살인마? 앗! 자, 이렇게 아스카리아가 분신자살을... 왜 분신자살을 선택했을까? 근데 고통스럽게 뭐 가스불을 킨다던가 그런 쪽이 더 나았을 텐데, 수면제라던가. 왜 불을 붙이는 걸 선택을 했을까? 불쌍하게. 하긴 이 시대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뭐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나? 자, 바보같이 왜 아스카리아라고 이렇게 아스카리아가 죽었습니다. 아스카리아. 자, 죽고 나면은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의 대사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자, 아저씨, 아줌마, 아스카리아 언니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저씨가 막을 수 없었나요? 그래, 막을 수 없었단다. 왜냐면 아스카리아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